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입니다. 아, 제가 오늘 가는 곳은 제가 오늘 가는 데는 청와대인데요. 이제 많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집무실이 옮겨가고 청와대가 이제 개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기회가 돼서 청와대를 구경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청와대로 가는 길인데 이 가는 길목에도 둘러보거나 이제 구경할 곳이 많이 있어요. 일단 이 옆에 바로 경복궁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반대쪽으로는 또 서촌이라고 해서 이제 뭐 한옥이라든가 또는 이런 뭐 좁은 골목길 사이사이에 숨은 맛집들이나 이런 식당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바로 통일시장도 있고 청와대가 굳이 아니더라도 이제 방문하거나 구경할 곳이 이제 많은 동네예요. 근데 오늘 날씨가 꽤 덥습니다. 또 간만에 아직 완전 여름도 아닌데 지금 또 날씨 온도가 30도에 육박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제 다시 더운 날씨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거나 구경 왔으니까 다행히 아직 견딜만 합니다.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다 온 것 같거든요. 여기 지금 이제 막 분수대도 보이고 저기 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차도 많고 그래서 한번 가까이 가서 입장을 하는 곳이 어딘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꽤 많네요. 네, 이제 예약을 미리 해둬서 바코드로 인식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어디부터 가봐야 되지? 지금 여기가 여기가 아마 영빈관 같습니다. 영빈관이고 이제 여기 따라서 본관, 관저, 춘추관 등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코스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이제 뉴스나 이런 매체에 많이 나왔던 외빈들이나 이제 뭐 이제 국가 귀빈들 오시면은 이제 초청하고 만찬하고 이제 그런 장소입니다. 사실 원래 내부 관람이 안 됐다가 이제 내부 관람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줄이 대기 라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대기를 해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일단 겉을 한번 둘러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남는 거는 사진뿐이라고 사진 하나는 찍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빈관을 지나서 본관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청와대 본관이라고 하네요. 와, 여기 TV에서만 보던 곳을 이렇게 직접 보니까 역시 확실히 직접 보는 거는 다릅니다. 훨씬 더 웅장하고 훨씬 생각보다 더 커요. 뭐 물론 당연히 과거에 이전까지 대통령이 집무를 하던 공간이니까 그럴만하지만 정말 생각보다 더 웅장하고 그 느낌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범위가 바로 여기 코앞까지 오네. 직접 이렇게 더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로 역시 다릅니다. 뭐 하는 거야? 사진 찍는 거야? 역시 직접 와봐야 돼요. 일단 그래도 여기 한번 사인되어 설명을 보면은 청와대 중심 건물로 대통령 집무와 외빈 접견 등을 위한 공간, 1991년 전통 궁궐 건축 양식을 바탕으로 신축. 뭐 그렇다고 하네요. 역시 또 직접 보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갈 곳이 관저. 관저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쪽인가? 내려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저쪽으로 올라와서 관저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 여기 내려오다가 봤는데 여기 뒤에 이제 문 너머로 서울 풍경이 조금 보이는데요. 풍경이 되게 멋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청주에 있는 청남대를 다녀와 본 적이 있어요. 대통령 별장이라던 청남대를 한번 다녀와 봤는데 거기 갔을 때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느낀 건데 확실히 대통령들의 공간이 돼서 그런지 여기저기 정말 구석구석 깔끔하게 잘 조성되고 꾸며져 있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기 서울이 맞긴 맞나? 와, 여기 같은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오지 않던데 이제 특별한 곳을 알고다 보니까 여기가 서울이라는 느낌이 조금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디 그냥 한적한 지방 도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여기가 관저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관저 말 그대로 생활공간이죠. 거주하시던 곳.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겉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관저, 대통령 관저답게 아주 고풍스러운 한옥 스타일입니다. 뭐 안에까지는 둘러볼 수가 없었는데 안에도 분명 잘 꾸며져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바깥을 보는 것만 해도 정말 저런 집에서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관저입니다. 아무튼 관저 둘러보고 이제 나머지 한 군데 더 둘러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올라왔으니까. 오, 눈부셔. 야, 여기가 청와대인 만큼 곳곳에 이런 대통령의 상징, 이 봉황이었던가 이게? 아무튼 이런 막 봉양이 여기저기 곳곳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보시다시피 저기 뒤에 저렇게 딱 한글로 써져 있죠? 신추관. 아,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기자들 기자회견 장소나 또는 이제 대통령 브리핑 하는 그런 장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신추관 기자회견 및 출입 기사 송고실로 사용된 공간. 예, 맞네요. 아무튼 이제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안에를 들어가 볼 수는 없는데 아마 안쪽을 저희가 그 뉴스에서 아마 매체에서 많이 보던 그런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여기 좀 굉장히 특이한 게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텐트 같은 이런 거를 많이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 아마 여기 휴식 공간으로 사용을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상당히 괜찮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여기서 휴식을 편안히 분위기 있게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모든 청와대 구경을 마치고 나오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와대를 둘러보고 나왔는데요. 평소에 가볼 수 없던 데를 가봐서 그런가 아니면 특별한 데를 와서 그런가 정말 역시 색다르고 특별한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개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한 번쯤 둘러보시기에는 좋은 장소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고 다음번에 다른 장소에서 또 새롭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